시청자 여러분, 저 이제 울산 중구로 왔습니다. 중구. 지금이 토요일 밤 9시예요. 9시인데 울산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김종윤 후보를 만나러 왔습니다. 이 지역이 원래 저 정갑윤 부의장이 오랫동안 정치를 했던 곳인데 김종윤 후보는 정갑윤 부의장을 도와서 그동안 쭉 정치를 해온 그런 정치 전문가입니다. 함께 올라가서 만나보겠습니다. 예, 좀 젊은 후보일 거예요. 선거 취재하러 다니면 후보들도 선거 한번 치르면 한 7, 8kg 빠지거든요. 선거 취재하러 다니면 저도 한 4, 5kg는 빠져요. 계속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그리고 사실 우리 본부장들이 다 걱정하는데 너무 일정이 빡빡해서 우리 아미고 본부장 단톡방에 고성범 본부장이 일정을 올려놓거든요. 오늘도 제가 그런 전화를 한 두 통 받았어요. 박사님 살살하세요. 자, 김종윤 후보 만나러 가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가시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 지금 울산 광역시 중구에 왔습니다. 중구. 김종윤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울산 중구 국회의원 예비 후보 김종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지금 밤 9시인데 아직도 힘이 남으세요? 예, 뭐 힘은 넘쳐납니다. 역시 젊은 후보답습니다. 예. 한참 젊죠? 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완전히 젊은 젊고 새로운 인물입니다. 김종윤 후보입니다. 제가 이제 울산에 자주 내려오는데 울산에 제가 2년이 오래되고 또 존경하는 정치인이 두 분 있어요. 한 분이 우리 박맹우 시장, 또 한 분이 정갑윤 부의장입니다. 예. 근데 우리 김종윤 후보는 정갑윤 부의장과 오랜 인연이 있으시죠?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정갑윤 회장님을 95년대 뵙고. 한 30년 되네. 예, 한 30년 예. 가까이 됩니다. 이 지역 중구도 정갑윤 의원이 오선한 그 지역이고.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갑윤 의원 모시고 이 지역에서 계속 활동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의원 출마는 이번이 처음인가요? 예, 선거는 제가 처음입니다. 자기 선거는 처음인데. 예, 의장님 예. 선거는 7번 치렀는데 제 선거는 처음입니다. 근데 그 그런 거 알아요? 남의 선거 많이 치러준 사람은 자기 선거 잘 못해요. 아, 진짜. 요즘 제가 느끼는 부분이 선거를 도와주다가 네. 직접 이렇게 뛰어보니까 참 많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요. 우리 고정호 TV에 후보로서 처음 인사 드리는 거니까 네. 출마의 변 인사 말씀 좀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저 울산 중구의 국회의원 예비 후보 김종윤입니다. 먼저 우리 고성국 박사님 시청자 100만 돌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저는 뭐 다른 것보다 정갑윤 국회 부의장님을 한 20년 보좌관을 하면서 그동안 배우고 또 익히고 또 갈겨 닦은 거를 우리 중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보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 주민들과 소통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직접 정치를 통해서 그분들을 보다듬어드리고 또 더 가까이서 그분들을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 아, 이게 뭐 처음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네. 정치 신인 맞죠? 예. 이렇게 더듬는 거는 우리들이 절대 편집 안 합니다. 아니, 그런데 김종윤 후보가 저희 고성호 TV 구독자 100만 달성했다고 축하 난을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예예. 근데 축하. 저 그래서 제가 아주 고맙게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저 많은 것 중에 하나 보낸 거야? 아닙니다. 아니, 근데 후보자는 난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예. 특히 이제 지역구에서는 보낼 수가 없는데 지역구에 보내면 안 돼요. 마침 또 지역구가 아니라서 제가 너무 기쁜 마음에서 축하드린다고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난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예. 이 난은 오늘 들어온 겁니다. 개소식 하면서. 아, 그래요. 우리 젊은 후보 김종윤 후보입니다. 조금 서툴지만 그러나 젊은 패기로 지금 중구 울산 중구에서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정갑윤 부의장을 모시고 이미 20년 넘게 정치판을 종횡으로 그 헤쳐나왔기 때문에 정치가 뭔지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김정은 후보가 아까 인사 말씀을 하면서 보듬겠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을 보듬겠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예, 제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 제가 지역에 사무국장을 했습니다. 네. 사무국장을 통해서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는 일들을 해왔는데 어떤 우리 중구에 살고 계시는 여성 한 분께서 예. 우리 주민께서 한 달 가까이 이 고민을 해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기 고민을 어디 해결할 길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이제 저한테 연락을 취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분의 고민을 들어보면서
제가 그 일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게, 아, 정말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또 얘기할 곳이 없다라는 걸 느꼈죠. 그래서 그래요. 국회의원의 문턱은 더 낮춰져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분들을 우리가 얘기를 들어주고 또 그분들의 일에 대해서 해결을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정치에 제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이제 9명의 보좌진이 있어요. 4급 보좌진 둘, 5급 비서관 둘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제일 선임, 이거 제일 또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주로 지역 보좌관을 해요. 왜냐하면 지역 보좌관이 주로 하는 일은 지역구 유권자들의 민원을 들어주고 해결 가능한 민원은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보좌관을 오랫동안 했다는 거는 이 지역 민원 해결사였다는 뜻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 지역의 민원을 주로 담당하는 보좌관은 지역에서만 다니기 때문에 중앙부대에 이름을 알릴 기회가 없어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 공천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중앙에서 뭐 연줄이 좀 있거나 뭐 중앙에서 좀 이름이 알려지거나 뭐 방송에 좀 나와야 이게 공천받기가 쉽거든. 그러니까 온갖 굳은 일, 어려운 일은 다 지역보좌관들이 하는데 실제로 지역보좌관 중에 국회의원 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여러분 저 울산 중구에서 좀 새로운 역사를 한번 써주시면 좋겠어요. 박사님, 저 예. 지역보좌관 중에 국회의원 되신 분이 우리 울산에 있습니다. 아, 누구예요? 안효대 국회의원님요. 아, 아니요. 지금은 울산시 예, 저 경제부시장 예, 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그 아까 말씀 중에 국회의원 문턱을 낮추겠다 그랬는데, 국회의원 문턱이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좀 높은 것 같아요? 아니면 완전 높죠. 엄청 높죠? 네. 보통 사람들은 국회의원을 잘 만날 수가 없어. 네. 전화를 아무래도 국회의원은 직접 전화를 안 받아. 4급 보좌관도 잘 안 받아. 그저 7급 비서가 받아. 그래갖고 6급 비서관한테 넘겨줘.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만날 수가 없어. 국회의원이 경조사에는 얼굴을 자꾸 내미는데, 그거는 정말 우리 유권자들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얼굴 내밀고 다니는 거거든. 그 점에서는 정말 맨 밑바닥에서 우리 서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안고 사는지, 그리고 그 문제가 사실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 그것들을 벽에 가려막혀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계실지 몰라요. 이런 정말 서민 눈높이에 맞춰서 국정을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은 있어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김종년 후보는 중구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면 이 중구라는 지역의 발전 비전을 가지고 예산도 따오고 또 국정에 반영도 하고 할 텐데, 네.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먼저 우리 중구가 그동안 정가빈 국회 부의장님 하실 때 인구가 25만에 가까이 진짜 중심이었죠. 예, 중심에 아주 그 상권도 활성화되고 또 나름 이제 이 지역에서 정가빈 활동을 많이 하셔서 예산을 받아서 곳곳에 뭐 전선 지중화 사업이라든지 또 태화강 국가 정원이라든지 이러한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 네.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와닿는 정치, 피부에 와닿는 정치를 좀 하고 싶다. 예. 그래서 현재 제가 주장하고 있는 거는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네. 아이가 아플 때 새벽에 가서 치료받을 수 없는 곳이 이 울산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병원이 없어요? 이제 새벽에 아이가 아프면 응급실로 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제일 먼저 주장한 게 달빛 어린이 병원. 달빛 어린이 병원. 예, 그래서 달 달은 그 달자 안 쓰면 안 돼. 근데 이제 그게 문의 달이 아니라 양산에서 그 하여튼 예. 예, 문의 달이 아니라 어둠을 밝히는 달이고. 아, 어둠을 밝힌다. 그다음 빛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빛입니다. 아, 그래서 예. 달빛 어린이 병원입니다. 그 달이 아니다 이거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세요. 예. 그 달하고는 아주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예. 이제 달빛 어린이 병원 같은 이런 병원들이 자꾸 생겨서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 부산까지 가는 그런 경우도 발생되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 중구에 생기게 되면 오후 11시까지 진료가 가능하고 네. 그다음에 주말에도 오후 6시까지가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24시간 소아 청소년 진료센터를 울산에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4시간 동안 아이가 아플 때 청소년들이 아플 때 언제든지 병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그런 공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어요. 굉장히 그 생활 밀착형 말씀하셨는데, 울산이 GRDP, 지역 GMP는 우리나라 최고잖아요. 그런데도 애가 아플 때 당장 부산까지 달려가야 될 정도로 맞으면 지역 의료가 사실상 붕괴 상태예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소아청소년과는 필수 의료 영역인데 필수 의료가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뭐 잘못하면 소송이 걸리거든.
그래서 의사들이 다 기피를 해가지고 지금 지역의료 붕괴와 필수의료 붕괴가 굉장히 심각한 국가적 의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정년 의원이 바로 그 후보가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런저런 인연으로 해서 대한의사협회하고 소통이 잘 돼요. 그러니까 대한의사협회도 필수의료 분야 그리고 지역의료 붕괴를 어떻게든 의료계 차원에서도 극복하려고 하거든. 그러면 우리 지금 달빛 어린이병원? 네. 그거 대한의사협회하고 손잡고 울산시 중구가 손잡고 지역국회의원이 역할을 해가지고 시범 케이스로 해볼 수도 있어요. 또 우리 김전 후보가 국회 진출해서 중앙정부하고 얘기해서 예산 따고 그리고 의사협회하고 얘기해서 이 지역을 한번 모델 케이스로 만들어보자. 그러면 안 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잘 되면 다른 지역에서 뺏기는 거거든. 맞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저는 매우 해볼 만한 또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공약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와 또 저는 더불어서 제가 예전에 우리 모친께서 편찮으셨을 때 겪었던 일입니다. 겪었던 일인데 제가 그때 은행을 다녔었습니다. 은행을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모친께서 편찮으셔서 제가 병원을 모셔다 드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어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네. 장기 요양 재택 의료 서비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하. 그래서 아픈 환자들이 병원을 직접 찾아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의사, 간호사, 그다음에 사회복지사가 원팀이 돼서 네. 직접 자택으로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 그럼 보건복지에 가셔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보건복지를 가야 될지 또 고민되는 게 제가 또 중구의 유니버설과 같은 어린 놀이터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어린이 공간을.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제 오사카에 가면은 유니버설 스튜디오라는 그런 놀이 공간이 있습니다. 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울산의 광역시인데 놀이 시설이 먹고 즐길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학부모들께서 그러면 울산 시민들은 어디 가서 먹고 놀아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부산이나 부산을 가요? 예. 또 경주나 서울 이런 쪽으로 다 가서 아하. 우리 중구에서 써야 될 돈을 거기서 다 쓰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 중구에도 유니버셜과 같은 놀이시설을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상권 활성화도 하고 우리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또 부모님들이 어르신들이 또 같이 손잡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예. 만들어야 된다. 그럼 과방일 가셔야 되겠네. 그게 또 이제 제가 또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예. 제가 이제 사실은 놀이시설 공간을 만들고 태아국가정원 예. 그다음에 여기 성남동의 중심도시거든요. 예. 옛날 구 상권도시인데 젊음의 거리 그다음에 학성공원 예. 그다음에 병력까지 이어지는 중구 문화 관광 벨트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국토위가 또 필요한 겁니다. 아, 그러네.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새로운 중구의 비전을 위해서는 예. 예. 국회의원 4년 하잖아요. 그중에 상임위원회는 되게 2년씩 바꾸거든요. 근데 지금 저 세 가지 얘기를 했으니까 할 수 없이 두 번 해야 되겠네. 두 번 하면 되지 뭐. 저는 사실 민속촌 가보셨습니까? 용인에? 예, 용인에 네. 민속촌. 그래서 저는 병영성을 복원하고 그게 민속촌 같은 시설을 만들어서 병영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학성공원이 사실은 그 일본인들이라든지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학성공원, 병영성, 그 다음에 젊음의 거리, 태아국가정원, 그 다음에 놀이시설 공간이 있는 우리 이 벨트를 구축해서 새로운 이 중구의 제도약을 위해서 그래서 저기 보면 중구 메이크 그레이트 어게인 다시 중구를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약은 그쯤 합시다. 이 공약 다 하려고 또 있습니다. 한 4선 5선 아니 제가 직접 경험한 일들이라서 이것도 좀 말씀드려야 되는 게 예. 뭐냐면 제가 옛날에 은행을 다녔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의 은행의 규제가 너무 강하다. 예. 왜 그러냐면 LTV, DTI, DSR 이런 규제를 통해서 예.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서민들에게 대출 문턱이 예. 너무 은행 높다. 문턱이 너무 높아요. 예. 은행 예. 문턱이 너무 높다. 예. 그래서 예. 노무현이하고 문재인이가 이걸 확 문턱을 높여놔가지고 예. 진짜 서민들만 죽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돈을 대출을 하려면 은행을 가야 되는데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면 어디를 가야 되느냐. 개인 지인들한테 사채. 돈을 빌려야 됩니다. 사채. 사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요새 돈 빌려주시는 분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분들이 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고금리 대출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자가 셉니다. 그럼 이자가 불어서 눈덩이처럼 불어서 가장이 파탄이 나고 결국은 그 가장이 파탄이 나면서 자살률까지 높여질 그러니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무위도 가야 되겠다. 그 걱정입니다. 지금.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았어요. 그러면 네. 국회의원 세 분 하는 걸로 아니 박사님 하나 더 있습니다. 또. 그럼 그거 마지막으로. 네, 제가 주변에 형님들 보니까요. 네. 전부 회사를 다니시다가 네. 퇴직을 하셔서 회사만 25년, 30년 다니니까 뭘 네. 해야 될지 모르시는 거예요. 아, 나오셔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계속 우리 형수님들을 괴롭혀요. 왜 괴롭히냐면 집에서 새끼 아침에, 예, 아침에 눈 뜨면 밥 달라고 그러고 점심에 눈 뜨면 밥, 아, 점심에 아이고. 지나면 또 점심 달라고 맞아, 그러고 맞아. 저녁 달라고 그러니까 형수님들이 밖을 나가질 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하소연을 하죠. 이 삼식이는 네.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본에 가면 예. 일본에 그 낙엽 그 중후군이라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에 낙엽이 이렇게 떨어지면 이 빗자루로 쓸면 낙엽이 쓰러집니까? 안 쓰러집니까? 안 쓰러지지. 그러니까 예. 남편들이 내 아내한테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겁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이 아내들이 형수님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도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알겠어요, 알겠어요. 재취업센터를 만들자. 알겠다고. 예. 자, 환노이도 하자고. 환노이. 예. 환노이. 예, 환노이. 자, 정무위, 환노이, 북토위, 그리고 아까 과방위, 그 다음에 맨 먼저 얘기했던 거 보건복지. 그거 다 합시다. 예, 맞습니다. 아니 뭐 적다는 게 이런 거지 뭐. 예, 예. 시간이 많으니까 예. 다 할 수 있어요. 자, 예. 자, 그건 그렇고 국회 의원이 된다는 게 국민의 대표로 국정에 참여한다는 거거든. 여의도에 진출하면 국정의전자로서는 어떤 걸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현수막을 걸었던 내용이 뭐냐면 예. 제가 처음에 2023년 5월에 이제 출마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건 게 국회의원 특검 폐지였습니다. 저쪽에 보시면 네. 불체포 특검 포기 서약서를 저는 2023년 12월 27일 날 벌써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일찍 쓰셨네요. 예. 근데 마침 또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서 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부터 저걸 예. 하셨네. 예. 예. 그래서 근데 그 잠깐만요. 예. 정갑연 의원을 한 20년 모셨잖아. 예예. 모시니까 특권이 엄청 많은 걸. 아 정갑연 의원께서는 특권을 거의 안 누리려고 하셨죠. 특권이 많은 가운데서도. 정갑이 의장님께서는 항상 네. 그 특권을 내려놓으려고 하셨고 또 정갑이 의원님께서는 기초의원 폐지까지를 주장하신 분입니다. 아하, 예. 그래서 몸소 실천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고 배웠기 때문에 저도 국회의원 특권들은 특권을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왔죠. 이게 이제 그 후보들이 특권 포기하겠다고 다 약속하고 또 국회의원들이 돼도 특권 포기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그들끼리 또 짜고 쳐가지고 안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안 되니까 하나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 개인적으로도 내려놓을 수 있는 특권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그리고 그거를 열심히 알리면 돼. 그런 것 중에 혹시 생각한 거 있어요? 예, 저는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제가 지역의 사무국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구청장님 또 시의원님 구의원님들과 함께 의논해서 중구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내려놓을 게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면 기초의원 폐지를 하고 싶습니다. 아, 기초의원. 그건 아니 다시 말씀드려서 기초의원 공천권 폐지입니다. 아, 공천권. 그래서 지방의원들은 국회의원을 섬기지 말고 아, 알겠어요. 섬기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직접 주민들을 섬기고 예. 주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뭔지 또 그분이 가려하는 건 뭔지 예. 그런 걸 직접 챙겨서 그분들과를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시라고? 예. 아 구시라고? 예. 근데 이게 그 국회의원 특권이라고 하는 거 장기표 선생이 주장하는 특권이 한 180여 개 된 것도 되거든요. 이거는 다 법적 제도적으로 국회의원한테 부여된 특권이야. 그거를 내려놓자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 김종윤 후보는 그하고 별도로 뭐 그 국회의원이 지역 기초의원 공천권 행사한다는 건 법에 없는 거거든. 야, 지그들이 하는 거야. 야, 그거 안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것대로 별도로. 그건 굉장히 중요한 아주 혁명적인 발상이에요. 야, 그건 그것대로 하더라도 국회의원한테 합법적으로 주어져 있는 권한을 작은 거라도 내려놓자. 그걸 행동으로 시작하자. 이제 그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국회의원이 돼서 여의도에 가면 아프면은 국회병원에 가요. 공짜로. 그런 게 특권이거든. 또 처방전 받으면 약국에 가. 국회 약국 있죠. 거기 가면 약 타는데 그것도 공짜야. 그런 게 특권이거든. 그다음에 국회의원 가족 있잖아. 부인하고 아들 있죠. 예. 얘들이 국회병원에 가서 진단받아도 공짜야. 얘들이 그 처방전 갖고 국회 약국에 가서 약을 타도 공짜야. 국회의원 가족이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이런 게 특권이거든. 그걸 안 하면 그만이잖아.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그런 특권을 나는 안 하겠다. 나는 아파도 내가 병원에 가서 내 돈 내고 치료받겠다. 내 가족 국회 병원에 안 보내겠다.
내가 좀 국회 약국에서 약 안 사게 하겠다. 이거는 행동하면 되는 거야. 이런 작은 행동이 다른 국회의원들한테 압박이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KTX도 예. 무료입니다. 아, 그렇지, 무료지. 예. 그거 뭐 본인 돈 내고 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예. 국민들하고 똑같이 뭐 돈 내서 비행기 탈 때 저 VIP실 예. 이용 안 하고 예. 나는 그냥 일반인과 똑같이 줄 서서 가겠다. 예.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한두 명이라도 하면 그게 압박이 돼갖고서 결국은 폐지되는 거거든요. 네, 예. 정갑윤 국회 의장님께서 예. 몸소 실천하신 게 그 아까 말씀하신 고 박사님 말씀하시는 그 의전실을 네. 안 사용하신 겁니다. 그 의전실 그거 네. 아 진짜 그거 저 기분 아주 더러워요. 쓰는 사람은 그게 몇 번 쓰다 보면 습관이 돼갖고서 의례 글로 가는 줄 아는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 이를테면은 이제 그런 특권 KTX를 그냥 돈 안 주고 탄다든지 뭐 비행기 그냥 VIP로 간다든지 하는 게 이 사람들 중요한 일하고 바쁜 사람들이니까 그 정도 혜택을 주자 이거거든요. 근데 그래봤자 비행기가 먼저 뜨나? 똑같이 뜨지. 그래봤자 뭐 기차가 먼저 가? 똑같이 가지. 그냥 특권이야, 특권. 예, 그런 점에서 180여 개의 특권의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논란, 논쟁 이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국민의당에서는 공식적으로 국민의힘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폐기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어쨌든 특권 폐기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그게 여의도 입성하면 우리 김종인 후보가 제일 먼저 하겠다고 지금 약속한 것들입니다.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을 좀 모아주십시오. 근데 그런 거 하려면 우선 국회의원이 돼야 돼. 맞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무슨 수로 도와줘요. 저는 울산 중구에는 표가 없어요. 또 제 투표권이 없어요. 자 우리 김종윤 후보 우리 고성호TV에 처음으로 자유파 국민들께 고성호TV 시청자들께 인사 드리고 있는 자리입니다. 김종윤 이런 사람이다. 누가 좀 증언해 주실 분 계세요? 자기소개하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김종윤 예비후보와 한 20년을 같이 정감윤 국회 부의장님 모셨던 여성부장이었고 여성국장으로 저희들이 임기를 마쳤습니다. 저하고 이 김종인하고 인연은 2002년도 보궐선거 때 만났는데 나이 차이가 좀 있죠. 제가 좀 젊나요? 어머니같이 저를 누님같이 정말로 섬겼습니다. 혹시 어버 키운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예. 일단 우리 김종윤 국장은 96년도에 정감윤 의원을 만나가지고 아버지 1995년도 네. 1년 차인데 뭐. 그래서 뭐 아버지 같이 만나서 참 진짜 생사과락을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빚으로 네. 예, 참 지금은 뭐 사급 보좌관이었지만 지금은요 정감윤이 네. 아니라 예, 김종윤 얘기를 예. 그걸 같이 하다가 저하고 같이 늘 겪고 왔는데 일단 거짓이 없는 착한 청년입니다. 정말 착합니다. 예, 일단 나무 일에 솔선수범해서 늘 앞장서는 분이고 분위기를 하니까 그런데요. 어떻든 거짓이 없고 남을 비방하는 일은 없습니다. 얘기하듯이 하세요. 아 그래요? 사투리를 해라. 할까요? 착한 해라. 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꿈을 가지고 이제 지역을 위해서 정치를 해보겠다라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공천 주는데 보탬을 많이 줬지만 본인이 하는 선거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전화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국장님 제가 지금 당근봉사단 이사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사장이라고 불러요. 저도 좀 계급이 올라갔어요. 이사장님 제가 정치를 옆에서 배웠다고 자신 있게 소신 있게 나왔는데 직접 제가 현장을 다녀보니까 너무 힘이 들더라. 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그런 힘든 일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 걸 내가 그랬어요.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는 어떤 때는 바위가 계란이 바위를 깰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해라. 예.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선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김종윤이 꼭 국회에 좀 꼭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좀 길게 말씀하셨는데 딱 한마디로 착하다. 착해요? 아, 착한 사람에게는 착하죠. 근데 민주당에게는 착할 수가 없죠. 나쁜 자들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나쁜 자들에게는 그게 맞는 또 진보를 내려야죠. 착한 사람이 화나면 무서워요. 예. 자,
우리 오늘 토요일 저녁 벌써 9시 반쯤 지나가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참 대단하시네요. 예, 이 시간까지 우리 김종윤 후보와 함께 해주셔서 또 제가 들어오니까 우리 고성우 TV 저도 많이 알아봐 주시고 아주 반갑게 예, 대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김종윤, 예, 김종윤 울산 중구입니다. 울산 중구에 사실은 여기 현역 의원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마치 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은 이런 출발이었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이 좀 정말 새로운 정치 한번 보고 싶다. 서민 눈높이를 실천하는 그런 정치인 한번 보고 싶다. 이래서 김종윤이 점점 울산 중구 주민들한테 뜨겁게 환영받고 있는 현장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 인사 말씀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고성국 우리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잘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또 가족의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저는 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어렵고 힘든 그런 약자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 보다듬고 더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예, 보듬고라는 발음이 잘 안 돼요? 예. 아, 그게 이 보다듬어 주다 뭐 이런 보다듬어. 표현인데 그게 좀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약자와 또 어려운 소외된 그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책을 만들고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서 그런 분들이 행복하고 또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예비 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구에 아시는 분들 있으면 꼭 전화를 좀 하셔서 공이 서울전화 여론조사 오면 김종윤을 꼭 좀 생각해봐달라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이제 자기 선거는 처음이지만 제가 우리들 아까 세봤잖아요. 상임위는 최소한 5개는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초선 의원 뽑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중구에서 한번 최소한 3선 이상 가는 제대로 된 정치인 한번 만들어보자.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울산 중구에서 김종윤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박사님 고맙습니다. 울산 중구! 울산 중구!